어서 오십시오. 소림방입니다. 기라! 나의 입맛을 자극하는 똑같은 것에 치열린 이 따분함을 특별한 맛으로 채워주길 원해. 그것은 바로 요 소림짜장. 너에게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? 예, 꼭 배우고 싶습니다. 내 요리 수업은 생각보다 힘들 텐데 괜찮겠나? 견뎌낼 자신이 있습니다. 그 어떤 것이라도! 두 말하면 잔소리죠. 칭칭! 내게서 도망쳐왔다는 것이 고작 이런 조그만 중국집이었단 말이더냐? 아파요. 아니, 이 소리는? 아파서 일 못하겠어. 어우, 야, 괜찮아. 처음엔 날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야. 칭칭! 세 번의 일을 비워졌다는 너의 따님이 고작 이 정도였단 말이더냐? 내 녀석이 요리를 시간에 순수했던 열정을 모두 내 편에 지키고! 반죽이 이렇게 힘든 줄 오늘 처음 알았어요. 반죽 중이었어? 어서 오시... 소룡? 아니, 소룡 네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? 이봐, 칭칭. 난 네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. 자, 내 사랑. 그게 싫어서. 뭐냐고? 이 입맛은? 둘이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겠네! 666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한 초특급 요리기계! 우와! 이름도 아름답도다! 이름하여! 이름하여! 이름을 안 지었네! 이름이 없으면 어때? 그럼 기계가 완성됐으니! 어디 한번 입어볼까? 어디 보자. 새로운 뉴스가 있나? 응? 에디야! 이봐, 에디야! 내가 바게트로 올 땐 놓고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자꾸 놓고도 안 하고 벌컥벌컥 문을 열고 그래? 아, 진정하고 이거 좀 보라고. 이거! 뭔데? 이 녀석은 나한테 한 방 먹은 녀석이잖아. 소림짜장이래. 자, 그럼 가자고. 대림방으로. 소림방이야? 대림방이든 소림방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? 내가 말한 건 그때 그 녀석을 한 방 골라주자는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?
시간에. 누구셔? 내 이름은 서령. 그대들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. 에디야, 누구냐? 유리 대결 백전백승인 그대들의 강력한 힘을 조금이나마. 아주 조금이나마. 나를 위해 빌려주지 않겠소이까? 마참네. 살다 보니까 별 웃긴 녀석 다 보겠네. 팬티 빼곤 별로 웃겨 보이진 않던데. 도와주세요.